하겠습니다. 59번 테마 보겠습니다. 실물법. 네,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종류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항상 그 시험에 잘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거든요. 안 오는데, 안 나와도 요 실물구분은 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하십시오. 일종의 구분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꼭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의 일종의 구분 되어지는데, 여기 안 포함이 안 되어도 요, 그 어떤 해당 그 건물들 주인들이 요층에서 일종의 중에 포함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층 안에도요, 직군으로, 직군은요, 일종 안 됩니다. 안 되고, 요층은 일종 이종인데, 직군은 이제 이종만 정할 수가 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안전점검이죠. 요것도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경험을 갖춘 자들이 이제 유관이나 기구를 사용해서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파악되어진 위험에 대해서 이제 보수 보강하는 방법까지 제시한다. 하나 가지 정리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용어적인 이 두 개 다 보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지진에 대해서 현재는 성능을 평가한다 해서 그 내진성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어에서 나올 수 있고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그 실물들 이제 그 유지관리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증검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 유지관리라는 어떤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적인 게 나오는 게 도움으로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중요하죠. 실무자 안전 유지 관리를 위해서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국장이 이제 5년마다 세운다 할 겁니다. 세운 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해당 그 건물 주인들마다 이제 매년 2월 10일까지 소관 실무들 이 관리 계획을 세운다 합니다. 2월 10일까지입니다. 세운 것을 이제 보고합니다. 보고해요. 보시면 공공주체 일대는요, 중앙냉각실에 보고할 것이고, 다음에 민간은요, 관할신고에 보고한다. 네, 있습니다. 보고가 되어지면 그때 보고를 15일 안에 다시 상급청한테 이렇게 이것도 15일 안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이것도 15일입니다. 15일마다 상급청한테 보고를 계속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주체 실무에 대해서 관할시군구청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 이 사항은 또 시험에 벌써 두 분이나 나온 적이 있던 그런 어떤 파트니까 기회를 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가 필요하죠. 안전점검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인데 요 속에는요, 정기점검이 있어요. 정기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밀점검도 있고 긴급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점검이 있는데, 정기는 말입니다. ABC 등급화되면 이제 반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등급은 1년 중에 3번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입니다. 정밀 점검할 때입니다. 요거 이럴 때, 이럴 때 보시면요, 요것은 이제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용 검사 받은 이후에 A 등급은 4년마다, B는 3년, D는 2년마다 계속 한 번씩 정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로 요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이것도 이 점검은 해당 그 주체가 직접 할 수 있죠.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전문가한테 뭐 보시면 예, 위탁에서 점검하게 할 수 있죠. 이때는 보시면 안전진단 전문기관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 업체한테 위탁에서 점검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런데 하자도 한번 책임이 끝나기 마지막으로 하는 정밀 점검. 일단은요, 반드시 안전진단 전문기관한테 위탁에서 시작이 되어 있다. 이것도 다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주체가 부도등으로서 증언 못하게 되면 관할 신고가 대신 증언하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을 이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쭉 보내있어요. 다 지금 잘 나왔던 상황이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진단 나왔죠. 점검 결과 뭐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전부 다 정밀 진단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일종입니다. 일종. 일종 같은 경우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완공되어 뒤치면 이제 그때 10년까지는 하지 않고 10년 지나면서 1년 안에 문제 한번 실시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A 등급은 6년, B는 5년, D는 전부 다 계속 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잘 나왔던 상입니다.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안전 진단, 이것은요, 안전단 전문기관 또는요, 안전공단한테 맡겨서 실시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안전 진단 실시할 때, 정밀 안전 진단 실시할 때 보시면 이것을 이제 다른 전문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 관리처는 정밀 안전 진단 요거 실시할 때 보시면요, 내진성 등 평가를 포함시켜서 실시한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이 공단, 이거 대가입니다. 그 점검 대가, 진단 대가는 공단이 먼저 이것을 정한 다음에 국장한테 승인받아서 결정한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왔던지 있고, 승인하기 전에 국토부가 기획부와 협의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6번. 보시고요. 안전점검과 정밀진단 비용, 진단에 드는 비용, 대가는 이제 공단이 정하지만 실제 돈을 내는 비용 부담은
걸쳐부터 만나 딱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도 한번 생기게 끝나기 전 시공자 책임 때문에 진단할 때는 그 시공자한테 부담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7번 또 보시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요 안전진단 전문에 대해서 이 뭔가 점검에 대해서 실시를 의뢰받으면 하도급 할 수가 없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총도급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전문 기술 필요할 때 한해서 한 번만 하도급도 할 수 있다. 다 처음에 나왔던 적이 있던 문장입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점검을 그 정밀 점검과 정밀 안전 진단 실시를 하는 자들이 건축물들 등급을 지정을 할 수 있다. 딱 되겠죠. 이것도 A, B, C, D, E 등급을 정밀 경과, 정밀 안전 진단 실시를 자들이 지정하게 되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등급은요, A 등급, B, C, E가 있는데요. A는 우수하다 판단, B는요, 이 양호인데, 양호 판단인데, 이거 보시면 보조부지에 흥미한 어떤 아람 하자 할 때 B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C는요, 보통인데, 이거는요, 주요 부지에 흥미한 아람입니다. D는요, 미협인데, 이건 주요 부재 결함. 그 다음에 E는요, 주요 부장인데 주요 부재 심각한 결함. 그래서 요 등급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요것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등급 구분도 같이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실시한다는요, 실적, 점검을 실시하는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실적을 국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다. 30일 내에 제출합니다. 또 하나 봐주세요.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대 결함 사항이 파기 딱 되었다. 확인 딱 되어지면요. 이 사실을 관할 시공에도 통보를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다 있고, 요 정도는 이제 나온 적이 없지만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만 주십시오. 요 나올 일은 별로 없을 상이네요. 이건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요것이 이제 처음에 한번 나왔었죠. 중대한 어떤 결함이 발견되었다. 근데 방치할 때 위에 우려했다. 하고 확인 딱 되어지면 알아서 이제 해당 건물 주인들이 일단 조치를 취해야 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네. 이 중대 결함 사항이 중대 결함 사항을 통보를 받죠. 통보를 받으면 이때부터 2년 안에 발견 시험이 두 번 나왔습니다. 총사의 사업에 착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착수했으면 3년 내에 완성시키라. 이 문장 벌써 두 번이나 나왔던 적이 있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항상 민간하면 관할 시공구한테 각종 상을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뭐 이건 큰 의미가 남상이고요. 다음에 이것도 신설되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어떤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물 재난관리 시스템 이것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있다. 이런 것이 이제 신설되었으니까 이것도 하나 딱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시설물 재난관리 시스템 이런 것을 괄호 집어넣어서 집어넣게 할 수 있으니까 신설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 체크를 딱 해주세요. 주관식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유지와 관리가 나옵니다. 유지관리. 자, 요것은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말인데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넘어가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예, 이게 조심해 잘 나왔던 상이죠. 해서 유지관리란 편이 딱 나옵니다. 유지관리. 2번 사항이 이제 중요합니다. 보겠습니다. 직접 관리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요, 업자한테 이것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있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유지 관리를 해도 그 실적이 발생한다. 한 실적 당 남이냐, 남의 30일 안에 보고한다. 체크만 딱 해주세요. 실적 남의 30일 보고한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챙기한 안에서 이제 관리할 때는 시공 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문장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3번 사항입니다. 그것도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당연히 관리 비용은 이제 해당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 큰 문제가 없은 어떤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사항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잘 봐주세요. 6번 사항입니다. 6번 사항 보시면요, 사고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응급조치 취한다. 큰 문제가 없는데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의 시험을 피해 또요 사망 실종자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 10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등이 있을 때는요 상급청한테 이거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것도 하면 설정 사망자 실종자 3명 이상 이런 부분에서 설정 받고서 나오시겠죠. 이때 상급청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 또 6번 봐주세요. 6번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제 7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어떤 중대한 사고 발생이 딱 되었을 때 그 조사를 위해서 중앙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또 중앙장이나 지방장들은요, 중앙대가 빠지고 그냥 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요 정도의 하자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사고 발생이 이렇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상도 7번에서 7번도 같이 봐주세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항은 큰 의미가 있겠죠. 시설공단.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니까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혹시나요. 여기입니다. 공단. 공단공사. 공단공사죠. 공단공사가 딱 나. 공단에 공사가 딱 나면요. 이런 사단법인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전부 다 재단법인. 예스. 그게 있죠. 재단법인. 이런 말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공단공사는 다 재단법인이 됩니다.
정답 성형 기법 용어정의 더 메이트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죠. 저번 시험에 예, 화물용이죠. 화물용. 그 저번 시험에 요거 나왔는데요. 이건 저 화물용 일종인데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300km, 30km 이하의 소형 화물을 갖고 건물 내부에서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소형 어떤 성황인데 더 메이트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번 시험에 나왔던 1번 문제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보시면 수평 보행기죠. 예,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쭉 옆으로 쭉 가는 것이 바로 수평 보행기라 부릅니다. 용어정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용 승강기와 광산에 승강하고 선박, 연구개발용과 광산과 선박에 대해서는 승강기 검사 등은 하지 않는다 등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들 시도한테 등록하게 되어 있다라는 상황도 있습니다. 있고요. 또 폐업이나 휴업한다 하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고 난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있는 부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용 관리용 부품을 항상 이 보유를 해야 되는데 요청을 받으면 2일 안에 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응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다시 이 승강기를 납품하면요. 품질 보증서와 사용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관식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품질 보증기한 하면 3년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여기 안에 정상적인 이용을 했다. 해도 발생한 하자가 있으면 이제 무상으로 정비해 준다. 요즘은 다 시험에 나왔던지 있던 그런 어떤 이번 3번 다 나왔던 있던 문장입니다.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설치업자는요. 따로 설치업자 등록은 필요 없지만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 사후에 신고한다. 요 사항도 저번 시험에 나왔던지 있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업자는 설치한 이후에 그 사실을 시도한테 등록한다. X였죠. 문차 장한테 신고하면 된다. 이 사실도 나온 적이 있던 문제였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유지 관리합니다. 바로 보수업자 할 때 보시면 등록합니다. 시도한테 등록한다. 딱 나와 있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할 때 보시면 자본금 1억 원 이상 갖추고 인력과 장비를 갖춘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업자가 폐업이나 휴업했다 할 때 역시 30일 안에 신고하면 된다. 시도한테 신고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이거 제일 중요하죠. 보험 가입합니다. 하는데 이 가입은요.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등록을 발표하면 30일 안에 보험 가입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서류를 제출하는데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어떤 건물과 계약을 딱 맺으면 그 계약직을 하기 전에 예, 그 범위 가입하고 사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요 3번 사항은 중요합니다.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안전처 장관이 표준 유지 관리비를 공표해서 이것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 명령한다. 아니고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할 수 있다. 그 다음입니다. 요 유지관리 업무도 하도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업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또 요 자체적으로 3분의 2까지 여기서 건물주인이 서면 동의해주면 하도 할 수도 있다. 이것도 지금 벌써 두 분이 나왔던 얘기 때문에 문장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유지관리 품질 업소에서 선정해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6번 질문도 나와 있습니다.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필요 없는 사항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등록 받으니까 사업 정지할 수 있는지 사업 정지면 가름해서 1천만 원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도 있다. 8번 질문도 같이 봐주세요. 보시고요. 검사합니다. 검사 중요하죠. 자, 완성 검사와 정기와 수치가 있죠. 그 있죠. 근데 완성은 수치에 유예 받는 검사고, 정기는 이제 그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하죠. 예, 보시면 되고, 수치는 그 각종 승강기의 사용 방법을 바꿨을 때 받는 검사가 수치 검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이죠. 승인 걸리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시전 검사를 예,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합격, 받았는데 합격하지 못하거나 또는요, 합격하지 못하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운영하려면 해당 검사를 받아서 다시 또 합격하거나 또는요, 다시 그 해당 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참 중요하죠. 실무에서 다 하는 상이죠. 실무에서 다 배우시니까 간단하게 체크합니다.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만료를 그 다음날부터 1년 간다. 최초는 완성검사 받은 날부터 1년 한다. 안내 받으면 2년이다. 다 실무에서 다 나오는 사이니까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검사를 연기해서 받았다. 그러면 연기해서 받은, 받으면 그 해당 그 검사를 그 연기해서 받은 그 날부터, 받은 그 날부터 1년이죠. 그래서 이거죠. 1년 안에 받으면 원래 그 사이에 뭐, 보시면 만약에 8월 5일에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8월 5일까지 받으면 된다. 이건데, 만약에 그 사이에 뭐 7월 앞당겨서 받았다 할지라도 원래 받는 요 유효기한, 그 다음 8월 5일까지 받으면 된다. 바로 이 말 되겠는데, 근데 연기입니다. 연기. 이때 받을 검사를 연기했어. 연기해서 연기해가지고 만약에 10월 5일에 받았다. 그럼 그 다음은 요 10월 5일도 이제 연기가 딱 되어진다. 이 말 되겠죠. 먼저 앞당겨서 받은 경우에도 앞당겨 받은 그 검사 일은 무시하고 원래
유효기간이 완료일 그 다음 1년 되는데 근데 연기해서 받은 감사는 연기해서 받은 요 감사일로부터 1년 이렇게 연장이 되어집니다. 이 말 되겠죠. 이것이 바로 2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 다음에 이제 3번이죠. 근데 중간에 수시 또는 수시검사 또는 어떤 정밀 검사를 받으면 이때 받은 이 날이 만약 5월 5일이다. 5월 5일 그 다음에 5월 5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 바로 이 말 되겠죠. 이 말이 3번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연기죠. 모든 검사를 연기로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 나가서 연기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연기사, 연기사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5일 안에 검사 신청하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검사 면제자 모든 검사를 받지, 안전인정, 안전인정을 받은 상황에는요, 그 완성과 수시의 일부죠, 일부고. 그 다음에 정밀 검사를 받은 그 해와 받을 그 해는요, 이제 해당 검사의 정기검사와 수시의 첨부를 다 면제할 수 있다고 중요한 사항이죠. 4번 사항 또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밀 검사에 받는 사유 이렇게 나와있죠. 이것도 다 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십니다. 합격하지 못한 정밀에 합격하지 못한 운영 못합니다. 하려면 요 검사에 다시 합격하거나 교체성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아무튼 이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검사 효과죠. 보시면 안전처 장관은요 검사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해줘요. 그래서 안전처 장관이 이제 검사 합격증서를 발급을 해서 이것을 안팎에 부착하게 돼 있다. 딱 돼 있죠. 그래서 검사증은 이제 검사는 안전처에서 다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딱 나오죠. 역시 이것도 안전관리원도 재단 부분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나오네요.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거는 이번 상이 중요합니다. 승강기 안전 선임하거나 관리할 때는요, 3개월 내에 그 사실 통보한다. 일단 3개월 딱 되겠죠. 또 이 그들은 이제 선임 3개월 안에 교육을 받게 돼 있다. 교육주기 예, 교육받게 돼 있다.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보시고 이제 교육기한 필요한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사고조사 딱 나옵니다. 중대한 사고 발생한 경우는요 지체 없이입니다. 그런데 고장 발생하면 3일 안에 그 사실을 관리장에 통보한다. 딱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것도 뭐 현장을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이거 인명구조 위해서는 현장 이런 조금 더 어떻게도 된다 아마 또 이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관리원장에서 사고 조사반을 안전처에서 판정위원을 이제 둘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월 한 번씩 아치점검 실시해서 양호 주의 수리바람 기술로 구분해서 증거를 한다는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신문에서 나오니까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체 점검 결과도 뭔가 문제 있다 확인 딱 되어지면 즉시 보수할 것이고 활동안에 운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는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아시는 사항이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자체 하든지도요 업자한테 대행처럼 할 수 있다라는 분도 3번 또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민안전처 장관은 검사 등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못한 성의에 대해서 시도한테 통보한다. 딱 되어있죠. 시도에서 이 상태에서 합격하지 못한 성의 운행 등 하고자 할 때 이제 운행 연기 명령 받을 수 있다. 그 시도에서 이 검사권자는 국민처지만 운행 정지 명령권자는 바로 이 시도에서 이렇게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딱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서 운행정지 표시판을 발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정기사업법입니다. 자, 사업의 중요적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또 보시면요. 이 한정된 장소 내에서 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소규모 생산 3만 5천 원에서 이하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여기서만 배전해서 또 판매하는 것이 바로 구역적인 사업자다 합니다. 이거는 제작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공급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 된다. 그래서 당연히 암기를 하십시오. 자, 이 발전, 송전, 배전, 정기 판매 사업이 바로 이 제작시장인데 이 제작시장은 우리 한국 제작 그래서 배출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상조가 돈만 내면 정기사 받을 수 있는 변제 공급이라는 것도 용어중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정기설비 딱 나오죠. 사업용, 자가용, 일반용 구분이 딱 되어지죠. 일반용은 소규모를 말합니다. 소규모. 그래서 요 용량들 어떤 차이점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로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딱 되어 있는데 뭐 댐, 저수지, 선박, 차량, 항공기 설비들 전기 설비를 안 봅니다. 또 전압 30V 미만의 전기 설비로서 딱 보이죠. 이것도 전기 설비를 안 본다. 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전소조 외부에서 전압 5만 볼트 이상의 전기
받아가지고 변성해서 밖으로 내가 보낸다. 바로 5만 볼트라는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5만 볼트 변전소 기억하시고요. 저압과 압토값 시험에 벌써 두 번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업이 딱 나오죠. 전기사업이 딱 나옵니다. 전기사업 할 때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전기사업 허가가 딱 나옵니다. 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을 할 때 사업별로 발전, 송전 발전 사업별로 해서 이제 허가를 딱 내어줍니다. 그런데 항상 사업에 딱 나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그 해당 특정 사업구역이죠. 뭐 경기도, 뭐 서울 해가지고 구분해서 허가를 할 수 있다. 있는데 발전소는요. 발전소는 이제 발전소별로 허가를 내어준다. 발전소는 위치 안 따지고 발전소 종류별로 허가를 딱 내어준다. 이것도 보시고요. 허가를 딱 내어주면 이제 일단 허가를 때 복수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보시고 전기 보시면 배전사 판매 또 섬지역하고요. 또 그 전기 사업자가 특정 구역 내에서만 판매 사업을 경험하게 복수가 가능하다고도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사업을 허가 딱 내어주면 발전소 짓는 기간이 필요한 발전소 짓고 막 손수 준비하는데 10년 동안에 사업 준비해야 된다. 또 할 때 신고도 해야 된다. 10년입니다. 10년 준비기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이것은 이제 4번은 큰 의미가 없는 상의가 넘어가시고 5번입니다. 이 전기 사업일 때 사업 정지 명령 할 때 보시면 가름해서 5천만 원까지 이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부분도 특징이 있으니까 5천만 원 정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기 공급이 나옵니다. 공급 발전소와 판매 사업자는요 다음 사유를 제외하고 전기 공급을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딱 되어 있죠.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인데 보시면 어떤 사유냐 하니까요 전기 사유가 전기 공급 약간에 정하는 기간까지 요금을 안 낼 때 전기를 끊을 수 있다. 또 표준전압을 왜 달라 할 때 전기 안 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인데 그 다음에 또 사용이죠. 보세요. 전기적인 말고 사용 전 그 설비를 갖추고 난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받는 그 전금 사용 전 지금 안 받고 전기를 다 못 준다 이거죠. 그래서 사용 전 전금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큰 용량의 대량 전기시가 필요할 때는 미리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된다 해서 요거 저번 시간에 나왔던 상이죠. 5000 킬로와트 이상 10만 킬로와트 이면 1년 전에 그 다음에 1만 이상 10만 이면 2년 전 또 10만 이상 30만이면 3년 전 또 30만 이상이면 3년 전에 미리 요청해야 타워를 놔주니까 미리 사전에 요청하라.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이 바로 요겁니다. 리얼상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 다음에 미연비용 큰 문제가 없이 이제 전기 공급을 끊을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송전과 배전 사업자는 전기 설비의 이용 요금과 전기 이용 조건을 인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기 판매 사업자는 기본 공급 약관을 이제 인가 받고 나서 이제 이것을 제시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전기 판매 사업자는요 기본 약관과 다르게 다른 어떤 조건을 정해서 선택 약관을 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기 사용자는 선택 약관대로 이제 전기를 선택할 수 있고 심야 전기 좀 사게 받는 것이다. 선택권이니까. 기본 약관이 있는데 그게 말고 선택 공약을 통해서 조건을 다르게 해서 뭐 심리적 등이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정할 수가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번 사항. 근데 선택 공약은 이제 인가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약관은 인가받는다. 선택은 인가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거죠. 한정된 구역에서만 전기를 생산 판매하는 자는 전력시험을 통하면 안 되는데 또 남거나 불가하면 판매사업자는 전기 사올 수가 있다. 또 팔 수가 있다. 딱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보면 이제 보안 공약, 보안 약관을 작성한다. 이걸 위해서 이제 보안 약관을 이제 작성해서 이것도 인가받는다. 그래서 전기 판매사업자와 구역 전기사업자 간에 요 거래하는 보안 약관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이번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큰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 품질 유지 나왔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분 보세요. 전기 사업자와 한국전력 그래서는 다음 상에 대해서 매년 한 번 이상씩 측정해서 그 결과를 설명한 보존한다 되어 있습니다. 뭐냐 보니까요. 그죠? 발전 사업자와 송전 사업자는요. 전압과 주파수를요. 배전과 판매 사업자는 전압을. 그 다음에 그래서는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매년 측정해서 설명한 보존한다. 이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항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자, 다음에 다른 시간대별로 전력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처리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발전, 또 자가용, 그 다음에 구역증기, 또 배전사업자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대용량 전기 사용자 일터는요. 시간대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도 딱 봐주세요. 그래서 딱 분명히 좋으니까 내게 좋습니다.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관은요. 각종 사업체가 검증이 할 때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네, 그 산정이 안 되면 10원까지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이건 필요한 사항이고요. 봅니다. 이거 중요하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 통상 자원부 장관이 이때는요. 전력 계획이 딱 나면요.
정규는 정책심의회에 심의해서 수급 기본 계획을 이때마다 수립해서 공공한다. 이것도 딱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번입니다. 정기 사업자들은요,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 주기 3년 이상 정해서 매년 정기 설비에 시설 설치 계획 등을 작성해서 역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 한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필름상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장은요, 천재지변 등 또 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전기설비 설치한 자한테 어떠한 자한테만 전기를 넣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특정한 판매사업자든지 구역전기사업자든지 전기사업자든지 특정한 군수업체에 전기를 몰아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발생한 손실은 보상을 해준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시사들 때 그 군수업체가 전기를 다 넣어라 이렇게 명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전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보세요. 천재지변 등 사태가 발생될 때 전력시장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 전기를 끊게 할 수도 있다.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랙아웃이라도 블랙아웃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쪽에 군수업체의 전기를 모아주는 것이고 이쪽은 전력을 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또 보상조항이 없다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4년 전인가 보시면 우리 대전체도 30분간 전기가 한여름에 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같이 블랙아웃 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은 보상조항이 없다가 또 특징이 있습니다. 한쪽에 군수업체에 모아둘 때는 보상해 주는데 이쪽은 보상조항이 없다 해서 실제 이거 발동이 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있어요. 보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전력시장 되겠죠. 전력시장은 한국 전력 그래서가 아니냐는요, 전력을 구매, 판매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발전 사업자, 판매 사업자는요, 요 전력, 시작에서는, 운영 규칙에 의해서 전력 팔게 될 때 또 그 함부로 전기 뺄 수가 없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겁니다. 이건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이겁니다. 한국 전력 거래소 회원이 아니면, 거래하지 못한다. 되겠죠? 그래서 누구냐 딱 보니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발전 사업자, 자가용 설비자, 구역지역 사업자, 판매 사업자 등이 쭉 있습니다. 이들이 회원이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체크를 딱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전기 자가용이냐? 자가용은 그 한정된 시설 내에서 자기만 생산해서 이용하는 것인데 외부에 판매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그러니까 총 생산량의 50% 미만 범위에서 외부에 판매할 수도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탁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범위 판매 사업자는 다음에 자가 생산 전력을 우선 구매할 수도 있다 되겠습니다. 한국 전력에서 우선 유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만 킬로와트 이하 발전 사업자들도 자가용 전기,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같은데 또 저 남방공사에서 나온 전기들 또 수력발전소일 때 우선 구매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사용자, 전기 사용자는요, 지가 전기를 바로 발전소하고 발전소 바로 직결이 못하는데 뭐 그러려고요. 이 큰 그 3만 킬로볼트 암페어, 3만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전기를 사는 큰 어떤 대형 공장은 바로 발전소하고 직거래도 할 수가 있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이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도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차액 계약이라는 부분도 나온 적 한 번도 없는데 살짝 체크만 해주십시오. 전력시장 응급치 한국 전력 거래소가 이제 정해서 승인 받아서 결정을 다 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이 산업통상부에서는요, 전력정책심의를 거쳐서 전력산업 기반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 이건 3년마다 수립을 합니다. 또 이것을 매년 시행 수립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딱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기반기금을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이 기금에 편입하기 위해서 많이 있겠지만요, 또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 쓰는 거 요금에서 1천만 65 범위 안에서 상생 1천만 37 금액을 띄워서 이렇게 기금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기본 재원들, 재원들은 막 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이겁니다. 이거 딱 보시면 이것도 중요하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과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서 정책심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사용자 사업의 어떤 환경 조성과 전기 사용자 권익 보전을 위해서 전기 운영했다. 그래서 전력 정책 수급과 산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정책 심의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사업자의 어떤 환경과 그다음에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전기 위원회가 일단 설치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위원회 하는 업무가 뭐냐 보시면 조정한다 없어요. 다 재정 업무만 수행한다. 분쟁에 대해서는 재정만 하게 되어 있다. 이 문장 통치로 그냥 4번 따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위원회 막 큰 의미 없습니다. 명인회다. 또 이건요,
60일 안에 이제 보시면 그 재정에서 송부해준대 60일 내에 소송 제기하지 않는다 등이 이제 합의가 된 것을 본다. 이렇게 5번 사항도 같이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비 안전 관리 나왔습니다. 전기인 사업자들이 이제 공사를 한다 할 때 그 공사 계획을요 신고를 하면 약간 그 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인가 대상 외 공사일 때도 보시면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인가 신고 전부 다 통상부한테 다 인가 신고를 다 합니다. 해요.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전기 자가용 자가용도요 설치 공사할 때는 그 인가 받습니다. 그런데 인가 대상 외 공사는요 신고하는데 이때 신고입니다. 이때 보니까 신고할 때 보시면 둘 다 사업자는 전부 다 통상 자원부한테 신고를 하고 인가 받는데 예? 자가용은요 인가 대상 외 공사는요 시도한테 신고한다. 그래서 위치가 좀 틀리죠. 저 이쪽은 인가나 신고 전부 다 사업자는 다 통상 자원부인데 자가용 설비는 인가는 통상부고 그 외에 인가 대상 외 공사는요 신고하는데 시도한테 신고하더라. 또 차이가 위치가 좀 틀립니다. 그래도 이번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3번입니다. 자 검사 설치하고 나서 이제 설치 공사 끝나고 나서 이제 사용전에 검사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장과 자가용 7일 전까지 이제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하고 나서 5일 전에 확인서를 딱 내어줍니다. 내어주는데 원래 사용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전기를 안 넣어준다가 원칙인데 근데 사업용과 자가용은요 임시 사용도 하게 해준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합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3개월 기한 중에서 임시 설비 이용하게 해준다. 그런데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통상 1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자용과 자가용은 사용전에 합격을 하지 못해도 임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용률 막 전기 검사는 이제 똑같습니다. 신청 기한 뭐 신청 뭐 7일 전 5일 내에 검사 결과 통보 똑같은데 합격 못하면 3개월 내에 재검사 받는다. 이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다음에 일반용이죠. 일반용 딱 보시면 이거는 3일 전까지 바로 안전공사 뿐 아니고 판매 사업자한테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률 때. 근데 결과는 이제 바로 7, 8개월 반 딱 해주고 일반용은 임시사용이 안 된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또 보시면요. 일반용 설비의 정의정원 그 이제 지금 3개월에 2개월 내에 받는다라는 또 특징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용전 점검 등을 한 보시면 제가 증기는 사용전 점검 기타 앞서 했는 그 증기는 받은 날로부터 받은 그 날이 속하는 달 그 전후 2월 이내 실시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은 1년, 2년, 3년 딱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보시면 1년 보시면 참 많습니다. 많지만 이렇게 보통은 전부 다 3년이 참 많고요. 그 대부분 3년이고 또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도 3년 이게 포함되겠습니다. 학교는 딱 2년, 학교만 딱 2년입니다. 그 외에 1년이 요것에 한 장 딱 되는데 요즘 딱 봐주시면 참 좋긴 좋은데 그냥 우리 아파트는 3년이다. 맞죠? 요 거기다 3년이 참 많은데 학교는 딱 하나 2년이고 그냥 다 1년은 이렇게 다중생활실 등이면 1년이고 애들 있는 곳이 1년이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년 되는 그 전후 2월 이내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합격하지 못한 시험은 있다라고 딱 판단 딱 되어지면요 그 결과를 이제 통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요 그 사실을 이제 관할 시군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관할 시군에서 한 번 더죠 해서 명령을 딱 하게 되어져 있다 딱 되어져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도 이해하지 아니할 때 보시면 전기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 전기를 전할 수 있고 이에 응해야 된다 딱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일반용 설비일 때 이 합격하지 못한 전기에 관한 어떤 이렇게 이행 강제 절차가 있다 또 안 들으면 이제 전기 공급 전기를 요청해서 끊는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딱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안전공사와 판매사업자는 일반용 설비 점검 결과에 대해서 3년간 보존한다. 라고 대전부터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한 사항들이죠. 안전관리자 설명합니다. 보시면 자, 요 1번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정문화재와 보호구역에 대해서 현상변경을 한 자는 변경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공사로부터 점검받게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사항은 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이제 또 3번 또 이제 물밀슬로 이런 뒷부분에 대한 어떤 요 부분들은 이제 나올 일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공선이 전봇대를 지하로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대신 요청을 한 자들이 그 비용을 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할 시군 구청장의 요청을 통해서 넣을 때는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요건 그죠? 전기 사업자들이 특히 뭐 송윤선 딱 놓을 때 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미리 협의가 필요할 것인데 협의가
잘 안 될 것이고 안 되면 이제 관할시군한테 허가 받아서 강제 출입해서 강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5번 더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시면 우리 그 다른 사람의 현재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에 가공성이라든지 지하에 손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협의통에서 돈을 주고 나서 구분시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죠. 이 협정이 이 협의가 안 될 때 보시면 재결 신청을 해서 단독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도 있다. 그거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구분시간은 보통 뭐 5년 무슨 뭐 15년 뭐 30년인데 이때는요 손수도 있을 때까지 계속 쭉 쓸 수 있다. 강제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보상 범위 같은 보면요. 가장 바깥쪽 선에서 3m까지만 보상을 해준다. 참 특이한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한 체크를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 안전관리자 나오죠. 안전관리자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전기 사업자나 자가용, 일반 용접하고 전기 사업자용이나 자가용 일대 한해서 이제 보시면 각종 어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용접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을 하면요. 전력기술인 단체라는 곳에 신고를 하고 해임하면 해임일로부터 30일 내에 타인을 또 선임하게 되어 있다. 딱 되어 있죠. 이번 상황 딱 암기해 주세요. 전기 안전관리 선임이나 해임 사실 신고는요. 전력기술인 단체라는 곳에 신고하더라. 한테 있고 해임이 신고하면 30일 내에 재선임하게 되어 있다. 라는 부분도 통치를 딱 외워주세요. 이번 상황은요.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안전 관리가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할 수 없으면 그동안에 이제 타인을 그나도 해임시키면 이제 타인을 그 선임하기 전까지 대행자 정할 수 있다. 대행자 직무기한이 30일 넘을 수 없다. 대행기한 30일 넘을 수 없다. 이것도 확인을 딱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딱 나왔네요. 이제 집합건물법.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법률이죠. 이거 한 개 나오죠. 한 개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는 파트가 빤하기 때문에 답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있는 이것만 딱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재미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십니다. 뭐 이것도 재미 안 나옵니다. 공룡 부분만 있으면 안 나오니까 다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재미 나올 곳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재미 나올 곳은 이것이 아니고 이제 지표부터 나오겠죠. 지표부터. 관리인 집회 이것도 시험에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어결도 이제 방법도 시험에 나올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저번 시험에 이것이 나왔는데 집합 건물에서 보시면 그 물난자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각 그 관리인과 대표자들이 이제 행위정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위정지에 말로 해도 안 들을 때 보시면 행위정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요 전체 집회가 필요하다. 딱 되어 있습니다. 뭐 통상적인 집회니까 과반수에 어길러서 이제 결정을 딱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반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일 정지 청구까지 해서 소송 파트 와도 계속 이용하고 있다 할 때 보시면요 이제 사용 금지 해당 부분 사용 금지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소송 제기를 해야 되고 이때 보시면 이때 우리 행위 정지 청구는요 통상 집회겠는데 이때는 4번에 3, 3번에 5 얘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용 금지해도 문제가 좀 크다 싶으면요 아예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법원에다가 청구하는데 역시 4번에 3, 4번에 5 찬성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 경매 청구를 부여를 해준다 할 때 보시면요 그때부터 6개월 안에 경매 신청이 필요하다 할 겁니다. 이때 보시면요 종전 그 위반자는요 참가하지 못한다 하는 제안도 붙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입자가 위반한다 할 때 똑같이 요절차 1번 2번 똑같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경매 청구를 못하니까 일단요 점유 반환 청구를 또 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점유분 인도에 관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4번 3에 찬성이 필요한데 이때 인도가 딱 되어지면 해당 그 원래 건물 주인한테 이것을 인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저번 시간에 나왔던 상인데 한 번 더 살펴봐주세요. 벌써 시험이 3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다음 시험 이거죠. 담보 책임이 다음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분 건축물의 분양 대화 승전 구분 소재에서 담보 책임이 있다. 이것이 다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잘 봐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담보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요. 자 보십니다. 담보 책임 중에서 시공자가 지는 소멸 책임입니다. 시공자의 소멸 책임은 이거죠. 분양자가 먼저 할 것이 우선인데 그죠 시공사 말고요 시행사입니다. 분양자 시행사가 파산 등 되었을 단에서 시공자가 그 하자에 대한 어떤 담보 책임은 다 있겠지만 손해배상 책임 요것은 시행사인 바로
부양자 측에서 파산 등이 되었을 때 안에서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어떤 의미도 있으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 이거 참 사문상에 좀 특이합니다. 하자로 인한 각종 어떤 담보 책임 이것은요 그 안날도 아니고 실제 멸실 훼손 되어진 바로 하자가 발생한 그 날부터 1년에 행사한다 해서 요 1년 끝나죠. 그러면 요겁니다. 제출기간 이어서 1년 끝나면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집합군에서의 담보책임은 발생이 되어진 그 날부터 1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게 됐다. 안 날도 아닙니다. 발생된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담보상 기억하시고요. 문제가 좀 큰 문제죠. 그 다음에 담보책임의 카운터입니다. 이거는 전유분 인도한 날부터 국영부는 자유검사부터 카운터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담보책임기한 또 잘 받으세요. 주요조합 지방선 10년이다. 그다음에 대시 콘크리트 철골 그다음에 조조공사 지붕과 방수는 5년 되겠죠. 기타 설비공사와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는 3년 됩니다. 그다음에 망공사와 기타 하자박이 쉬운 곳은 이제 2년까지 책임이 발생을 한다.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요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일 때 그 발생이 되어진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된다는 또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기간 끝나면 책임도 없고요. 또 알아도 발생한 그 날부터 1년 딱 넘어가면 이제 청구하지 못한다 특징이 있다. 아주 좀 단축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다 통째로 외워주세요. 관리입니다. 관리. 자 분양자들이 이제 집합건물에 관련된 입주자들이 이제 관리를 할 때까지 관리를 하게 돼 있다. 돼 있어요. 해주는데 해주는데요. 그래서 해주는데 보니까 이 입주 확정이 되어진 그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 쳤는데 상결 되어도 저희들 소집 안 한다 할 때는 이제 분양자가 직접 소집을 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도 3번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구분 소유관계에 있으면 7턴 좋든요. 일단 전체 구분 소유자들이 당연 집회가 설립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요 특정 부분만 대해서 특정 어떤 뭐 부분만 쓰는 부분들 같이 그 부분만 그래도 구성도 할 수 있다. 막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보시면 4번상 또 넘어가시고 5번상 보십니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인을 또 선임하게 되어져 있다. 또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하죠. 보시고요. 이 관리인들 그 외부 채용도 가능하다. 한마디 5번, 6번 나와 있으면서 임기는 2년이다. 2년 범위 내에서 계약 정한다. 외부에서 관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사실 필요 없습니다. 6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관리인은 관리한 집회 전체 결의로서 선임 또는 해임된다. 이것이 원칙인데 근데 규약에서 관리위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게 해놨으면 거기서 그게 따른다. 그리고 또 7번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점유한 자, 세입자도 이제 그 의결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구분 소유자는요, 관리인의 해임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딱 되어 있고요. 뭐, 10번상은 읽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번도 읽어만 보시고, 12번도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관리원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거. 일종의 그 입주자 대표에 비슷한 것인데, 관리단에서는 관리는 둘 수 있다랍니다. 보시면 이 두면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의 사무를 집행과 감독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 의견도 거치게 되어져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죠. 요들은 이제 입주자 대표에게 있으니까 구분사 중에서 이제 선출한다. 딱 되어 있고, 그 규약에 정한 바에 대해서 해임될 수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2번이죠. 3번입니다. 이 관리위원회의 소집은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원칙인데, 위원들의 5분의 1, 또 전체 관리인의 청구에서도 소집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집하지 아니할 때 보시면요. 해당 청구한 자가 소집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다 통째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입니다. 전체 집합건물에서의 그 관리단 길이는 서면들이 의결 다 할 수 있지만요. 관리위원회에서의 의결은요. 서면들이 의결 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특징이 있다. 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딱 나왔죠. 이것은 잘 요즘 안 나오죠. 재건축할 때 보시면 구분 소유자 5분의 4. 또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 비례가 필요하다. 딱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자한테 대해서 참가 촉구를 딱 합니다. 해도 참가를 하지 않는다 할 때 보시면요. 해도 이제 2개월 내에 2개월 이상 시간 두면서 이제 촉구를 딱 하는데 촉구를 해도 이제 이때부터 이제 2개월 되어도 훨씬 하지 아니할 때입니다. 여기는 아니할 때 보시면 이제 이때부터 다시 2개월 이내에 시가로 매출을 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때 보시면 만약에 매도청구를 당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나가서 살 곳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법원에서 1등까지 법원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살게 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답하시고요. 또 보시면요. 재건축 결정했는데, 있는데도 그 재건축을 위한 철거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팔고 나갔던 이분들이 다시 한 번 더 6개월 안에 재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5번이 있습니다. 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해서 멸실되어진 경우에 그 복구 결정은 여기 재건축과 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5분의 4, 5분의 4입니다. 근데 2분의 1 이하의 어떤 멸실일 때는요, 각 구분소자 누구나 복구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요것이 딱 보시면 재파건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것이 항상 이 우리 강의에서 마지막 절차. 오늘 딱 시간 스타트 반 딱 맞춰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 맞추기 위해서 엄청 빨리 했죠. 예. 그래서 좀 양이 좀 많죠. 그죠? 피임을 쓰니까 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계속 끝내시고 요거 다 암기됩니다. 시험장 가려면 요거 다 보고 가야 돼요. 요거 안 보시면 시험장 못 갑니다. 요 정도를 다 암기하시고 또 백선 문제가 나올 건데 그거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관식 나오는데 다 외우고 이렇게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시험장에서 점수 안 넘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가 제가 책을 압축한 거니까 요점만이라도 충분히 외우고 이해하시고 또 안 되면 그냥 외우시고 가시면 다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외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 하실 때 2차 할 때 뭐 2개월 시간이 실제 1차보다 더 어려운 시간이 많이 겁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쭉 해오신 분하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짝 안 외우시면 자 우리가 시험이 이제 27년 맞습니까? 그러면 합격 못하니까 바짝 이거 통째로 그냥 외우세요. 안 그러면 1년 동안 또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또 해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할 때 이번 27주간 바짝 외우시면 충분하게 점수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하여튼 뭐 시험날 합격을 다 하시고 그 좋은 소식을 크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